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오늘은 무주라에 가면을 들고 왔는데요. 이번엔 일본어판이에요. 한글 번역된 닌텐도 64가 너무 버벅거려가지고 뮤즈라에 가면이 오카리나 보다 더 버벅거릴 게 뻔하니까. 그 게임큐브용으로 나왔던 제다 컬렉션에 있는 오카리나, 아니지, 뮤즈라에 가면이고요. 지금 위에서 게임큐브를 돌리는 거라 64 돌아갈 때보다 렌더링도 그렇고 매우 부드러울 거거든요. 다만 일본어입니다. 문제는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. 오카리나 때처럼 예전에 했던 기억을 토대로 진행을 하긴 할 텐데, 여기는 좀그 시간이랑 이벤트가 좀 엮이는 게좀 많아서 서브 이벤트가 엄청 많아요. 그래서 제대로 진행이 될지 좀 걱정이네요. 첫날은 메인 이벤트 끝날 때까지 계속 진행할 거고요. 그 메인 이벤트가 셋째 날까지 아이템을 하나 찾아야 돼서 그거까지만 진행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의 오카리나에서 간호를 못 지르고 지금 돌아가는 길일 거예요. 과거로 돌아온 상태에서 특이하게 F1을 타고 있죠. 시간의 오카리나도 들고 있고. 트레일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. 지금 스컬키드가 뮤즈라의 가면을 쓰고 있는데, 전작처럼 나비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서 대신 다른 요정이 붙어서 도와주죠. 지금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모습이고요.
있었습니다. 말이 말을 안 들어서 재미없다고 하는 거죠. 이벤트인 저주걸기. 시계탑 아니고 이쪽에 문으로 가면
와타쿠시와 감염상인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한자는 거의 못했겠고 뭐 3일 안에 유주라에 가면 찾아달라고 부탁하는 신입니다. 다들 잘 부탁한다고 하네. 일단 밖으로 나가서 첫째 날을 보내보도록 하죠. 세이브가 진행됐나 보네. 72시간밖에 없습니다.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저기 여우가면서 고맹이랑도 이벤트가 따로 또 있고 이벤트 정말 많아. 그래서 재밌는 거지. 다 하게 될지 모르겠고요. 거의 메인 이벤트 진행하게 될 거예요. 남쪽에 팅클 아저씨가 있네요. 돈이었기 때문에 무시하고요. 여기가 대요정의 샘. 아까 요정 한 마리 잡아왔기 때문에 바로 메인 이벤트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일반 요정일 때는 귀여웠는데 전혀 안 귀여워요 지금. 자, 마력을 얻었습니다. 넘쳐오르니 주체하지 못하나 보네. 이제 비누방울을 쓸 수 있게 됐고요. 힘들면 찾아오라는 얘기겠죠 뭐. 자, 그러면 천문대를 가야 되니까 우선은 터트려서 서브 이벤트를 진행할게요. 술래잡기 게임을 하면 됩니다. 자, 여기 두 명이 숨어있는데 이거 바로 앞에 뒤에 보이는 벽도 옆에 있어요. 손쉽게 제가 메인 이템을 다 잡았네요. 그 다음에 여기가 서쪽인가?
남녀 있을 건데. 뛰어내려. 자, 준비돼. 한명 먹었다. 위치상 이거 나가는 게 나을 것 같네요. 멍멍이를 조심히 해야 됩니다. 공격법거든요. 여기가 서쪽. 여기 보이죠? 여기는 은행이 있기 때문에 은행을 잠깐 들려서 이번에 대화가 안 돼. 맡겨달라고. 근데 다시 1루피만 맡기죠. 특수 잉크로 표시를 했다고 할 텐데 어차피 예전 기억이 확실하니까. 다섯 명 다 찾았고요. 이게 게임 할 때마다 랜덤으로 바뀌기 때문에 5, 3, 1, 2, 4. 소용없을 거예요. 대체인 같은 경우는 세이브 파일 하나에 하나씩이 되니까 뭐 상관없을지 모르겠네요. 할 때마다 바뀌는 거 아닌가. 다른 공략 같은 거 보여서 써있는 거랑은 안 맞을 거예요. 놀지도 못하고 아직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. 저 여기에 와도 막고 있어요. 이상하죠. 물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거미가 있어서 피했고요. 어떻게 알았냐고 하시면 저 정도 기억은 남아있어요. 지금 하는 거는 마지막 날에 스컬 키드를 만나야 되는데 만나러 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이벤트예요. 여기 퀘스트로 확인할 텐데 만화병으로 시계탑에 스컬키드. 신기하게 자기를 쳐다보는 걸 알고 있죠. 별이 떨어졌는데 여기 문 열면 바로 옆에 있어요. 뭐. 여기서 어떻게 이 바로 아래를 쳐다봤는지 알 수가 없네요. 참고로 여기 지금 밖에 패드인데 나갈 수는 없습니다. 울타리가 빽빽하게 쳐있어서
목걸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어디지? 어두워 개 잘 안 보인다. 총장의 집이었고, 다른 쪽으로 가는가 보네요. 어느 집은 동쪽인지 서쪽인지 헷갈리는데. 여긴 것 같긴 한데 얼마지? 문 닫았나 보네요. 어차피 뭐 루피도 없어서. 칼로 쳐야 되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. 얘는 이 늦은 시간에도 풍선 터치기를 하고 있네. 마땅히 할 게 없으니까 여관에 가서 시간을 좀 빨리 보낼 수 있는. 저기 또 아니야. 보겠습니다. 어차피 지금 마지막 날까지 할 게 없어요. 영화는 지금 시간에 정도로 들어가고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저 옆에 못 들어갔던 두 곳도 나중에 들어가셨던 것 같긴 한데 확실하진 않아요. 바닥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신기한 여관입니다. 여기가 할머니 방에 있는데 요 할머니도 아마 오카리나에 나오셨던 그분일 거예요. 밤이 깊었으니 자라고 하시는 거 같네요. 여기 화장실이 있고요. 여관 카운트 물고기도 있어요. 고기 벌레도 있고. 손 나왔다.
자연스럽죠. 일단 남쪽으로 다시 나와서 이런 멍멍이 앞에 오면은 데크상이 자기자기라고 화를 냅니다. 딸의 눈물 아까 주었던 거 세팅하고 건네주면 자리를 양보해주거든요. 12시간은 좀 한숨 자면 돼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좀 떼기 좋다죠. 12시가 돼서 이벤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. 자, 최후의 5분. 아이고, 떨어졌네. 도착을 안 한 상태였는데. 얼른 올라가야 되겠습니다. 스컬 키드가 오카리나를 들고 반겨주고 있네요. 군대에서 뭐 도움을 구하라는 뜻이 되고요. 창세 신화에 네 명의 거인이 나오긴 합니다. 스컬키드가 달을 떨어뜨리네요. 빵을 보이고 비는 방울처럼 오카리나가 안 깨지게 쉽게 하려는 거죠. 어디서 오카리나 여기다. 추억신이 나옵니다. 오카리나를 주네요. 주더니 다시 뺏어갔네. 시간의 노래. 자,
아, 그냥 노래를 알려주는 건가요? 지금 갖고 있는 게 시간의 오카리나가 아닌가? 전작에서는 오카리나를 쓰면 블록이 나왔다 안 나왔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바뀌었습니다. 오카리나를 볼 수가 없으니까 빵빠레가 나옵니다. 트럼펫이라고 해야 되나? 시간의 노래를 연주했고 첫날로 돌아갈 수 있어요. 자동 저장이네요. 추억 회상신이 나오고 있습니다. 뭐 추억은 아니지만 첫날 회상이겠죠. 여기부터 다시 하면 귀찮으니까 그냥 보여주고 입구로 돌아왔네요. 해야 될 건 가면 상인한테 가서 저주를 푸는 거죠. 할 테니까 따라하라는 거 같은데. 이제 가면의 저주를 풀 수 있게 됐습니다. 손을 흔들고 보내주네요. 저주가 가면이 돼서 떨어졌고요. 자, 이제 뮤즈라의 가면에 달라고 할 텐데 난감한 상황입니다. 이거 뭐 선물로 받은 거고요. 그러고 보면은 황혼의 공주의 그 뜻대로 변했다가 안 변했다가 이게 시스템을 가져간 것 같아요. 물론 저기 뮤즈라에 가면 또 야숨에 나오기는 하는데 이 문짝에 있는 돌가면이랑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죠. 오카리나에서 뮤즈라의 가면을 쓰면 귀신으로 변했던 것 같은데
하니까 그 귀신에 가면은 위즈라에 가면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. 그냥 고대 민족이 제사 때 쓰던 가면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. 그런 걸 잃어버리면 어떡하자고. 히로에 다 보여주시네요. 자, 그러면은 일단 할 건 다 한 것 같고. 다 했으니까 여기 도우미 조각상을 활성화 시켜주고요. 여기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. 저장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